한덕수 국무총리는 암 환자를 비롯한 많은 중증 응급 환자들이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한 총리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소재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의료 공백으로 많은 암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과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, 사직 강행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.